아시겠지만 저희 배틀트립은 매주 특집입니다. 이분들이 스페셜한 여행을 다녀온 여행 체험단 7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7분 혜나 씨 즐거웠어요? 네. 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완벽했습니다. 왜냐면 설계하신 두 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굉장한 여행을 또 하고 왔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정말 진검승부입니다. 신년 특집으로 고수가 아닙니다. 이분들은 초고수 열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배틀트립의 초고수 여행 설계자 두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김숙대 예. 시경, 시경대 김숙 대결인데 네. 이게 또 이렇게 또 상대편이 되니까 네. 좀 무섭네요. 아, 아, 네, 뭐. 아 박예 공작이 장난 아니거든요 이분이. 선의의 경쟁이 될 것 같고요. 예. 둘 다 좋아하지만 좋아하는 게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저는 기념품 절대 안 사거든요. 김숙 씨는 기념품을 많이 하죠. 목숨보다 중요하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좋아하는 맛집의 종류도 좀 다르고 저는 약간 단 쪽은 별로 많이 추구하지 않는데 김숙 씨는 약간 올라운드 플레이어. 예예예. 예. 저 단 것도 다 좋아하죠. 예. 그렇죠. 예. 보통 이제 하루에 7끼하고 평소에는 세 끼를 하되 한 끼를 좀 많이 먹는 네. 그런 스타일. 약간 달라요. 조금씩 달라요. 어쨌든 예. 이분들이 설계를 했는데 초고수 여행 대결 과연 주제가 뭔지 그 대결 주제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분이 대결을 펼칠 여행 주제는 바로 강원도 겨울 여행입니다. 아, 제가 듣기로는 두 분이 이 배틀트립 MC로서 3년 내공이 있잖아요. 네. 네네. 다 쏟아부었다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네. 인생샷 건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그건 별로 성식 씨 안 좋아하는데. 예, 예. 아, 요즘 아주 안 좋아하죠. 그래서 그 강원도에 가면 인생샷을 즐길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거 오늘 정말 제대로 보여드리고 꿀팁들 많이 나오니까 예, 집중해 주십시오. 시경 씨. 아, 저는 여행 프로그램 3개 정도 했고요. 요리 프로그램 4개 이상. 와. 게다가 제가 이제 일군 사령부였었는데 군 생활이 강원도에 있는 모든 부대를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건 여자 아이돌인데 계속 제가 가서 노래를 했거든요. 그런데 가면 뭐 맛집을 알게 되고 맛집도 소개를 그쵸. 받고 그리고 여러분 겨울은 겨울답게 즐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강원도만한 곳이 없고요. 미지근하게 추운 것보다는 화끈하게 한번 추워보는 것도 그래도 좋은 음식 먹고 근데 좋은 음식 하면 사실 김숙 씨보다는 좀 제가 좀 세지 않을까요? 느낌상 근데 막상 막아요. 아니, 많이 드시지만 소개하는 느낌은 아니잖아. 소개하는 느낌은 아니잖아. 아니 내가 먹지. 아니 정말 중요한 건 이 두 분의 여행 계획을 이 일곱 분이 전혀 모르는 상태로 그냥 갔다는 거예요. 혜나 씨 맞죠? 그냥 모르는 상태로 간 거예요. 아예 몰랐어요. 1박 2일 동안 가는 코스였는데요. 코스가인지도 몰랐고 어디를 가는지 장소조차 몰랐고요. 그냥 버스 두 대만 있어가지고 김숙 언니 얼굴과 성시경 오빠의 얼굴만 보고 선택을. 네. 네 그리고 이틀간 여행이어서 저희가 선택을 또 두 번 했거든요. 그렇죠. 첫날 여행을 하고 나서 저희가 같은 팀을 선택을 할지 다른 팀을 선택을 할지 야 무섭다. 네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정선 씨는 뭐 이름 자체가 벌써 정선이네. 이름 자체가 벌써 정선이네. 근데 저는 이렇게 두 분이 이름을 걸고 투어를 설계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둘째 날이라도 한 번쯤 오실 줄 알았는데 오셔가지고 조금 서운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안 간 이유는 있어요. 좀 편하게 즐기시라 그러고요. 사실 막 우리가 너무 맛있다고 했는데 막 입맛 맛없는데 맛있는 척해야 되고 그럼 강요해야 되잖아. 여기 너무 좋지 않냐 근데 막 여기 내 스타일 아닌데 이러기가 애매하잖아요. 차라리 냉정하게 평가라고 우리가 안 간 거예요. 그죠? 잘했네. 나는 궁금한 게 지금 쓱 제가 얼굴을 쓱 봤거든요. 근데 약간 살이 오른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친 사람들이 좀 있어. 지친 사람? 지친 사람 쪽이 있고 살이 약간 오른 사람들이 아니, 있는데 아니 머리가 노랗게 샜어요. 다 힘들어가지고. 네.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투표가 오늘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 다녀오신 체험단도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아 합사네요? 네, 합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단판 승부입니다. 단판. 여러분 공정하게 하실 거죠? 네네. 네. 100분의 판정단 반갑습니다. 예. 진짜네. 근데 오늘 여성 비율이 좀 높은데 사실 예. 여성 취향 저격은 또 김숙 씨가 잘하거든요. 아니요, 꼭 그렇지만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시윤 씨는 왠지 아저씨 느낌이 좀 날지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조금 힘든
코스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해서. 아니. 제가 봤을 때 두 분 다 지지 않으려고 잘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강원도가 엄청 큽니다. 맞아요. 두 분이 과연 어느 지역을 설계했는지 여행 설계 지도를 한번 강원도 보겠습니다. 강원도 지도. 우리나라 지도죠. 네. 보여주시죠. 이쪽이죠. 자, 이쪽이죠. 이쪽이 강원도죠. 여기. 커요, 커요. 강천이 여기 있고. 강릉이 좀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동서남북을 저희가 한 건데. 예, 예. 제가 초록색이 이제 김숙이에요. 네, 제가 인제와 평창을 공략했고요. 네. 김숙 씨가 강릉과 홍천을. 아, 야, 역시. 근데 뭐 네 군데 다 너무 좋죠. 강원도 사방을 다 다녀왔네. 예. 예, 예. 갑니다, 갑니다. 자, 과연 두 분이 짱 초고수의 강원도 겨울여행. 쑥 투어냐, 식용 투어냐. 재밌겠다. 일단 중요한 건 체험단이 뭘 선택하느냐는. 맞아. 몰라, 나는. 몰라, 몰라. 아무도 몰라. 자, 함께 보시죠. 아, 강원도 벌써 너무 많아. 남녀가 섞일 수 있는 거죠? 네, 네. 자기가 정말 원하는 대로. 우리야. 아, 우리야? 아, 뭐야. 아, 설명도 했구나. 빨리 나 한 번. 우와. 저거 뭐 하는 분들은 다른 쪽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우와 진짜 맛있어. 이건 아닌데. 스위트 가이. 잘못된 것 같은데? 진짜 사진이 붙어있네. 네, 엄청 귀여웠어요. 제가 요즘 성시경 형 음악에 빠져있단 말이에요. 진심으로. 아, 진심으로. 그래 그랬었지. 그쵸. 이거 불러와봐. 아는지 안 모르는지. 그래 그랬어 널 사랑하기엔 이거. 안 해? 알죠. 아유 그럼요. 아이고 또 이거 볼이 빨개져. 저는 여기로. 어디로? 시경으로 가네요. 아니 왜 내 차에 아무도 안 타는 거 아니야? 아유 정말. 그래. 아, 여기까 지금, 나 정말. 일부러 형 안 보고 뒤돌았어. 나 정말. 이렇게 또. 아니, 같이 여행하면 되지, 빨리 앉아. 잠깐만. 아, 돌만 타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아니, 여기 앞에 계시, 앞에 계시나. 누가 1박 2일인데 저런 캐리어를. 여자들은 많아요. 모자랐어요. 네, 마델들 아닙니까, 마델들. 아, 마델들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야, 뭘 걸려, 뭘 걸려도 뭐가 뭔지 모르니까. 경력자다. 할지 모르니까. 차 크기는 똑같아요. 좀 더 큰 걸 쪽으로 갈까도 생각했었는데. 아무도, 일단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차로 가야겠어. 아무도 없는 차로. 에이. 낯가려요? 네, 나 좀 낯가려요. 낯가리는구만. 아무도 없는 거 맞죠? 진짜 아무도 없네? 아니, 나 혜라 씨 탔어. 아, 여기서 달려있다, 여기서. 그러면 이번엔 내가 양보할게. 아, 역시 상훈. 네, 그러면 양보해서. 쑥 털어오세요. 아니야, 아이돌은 이렇게 여자 모델이랑 같이 타면 안 돼요. 누가 계신 줄 몰랐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사람 볼 줄 알아, 사람 볼 줄 알아. 잘 탔네, 버스를. 저희 MXM이라고. 네, 아이돌 그룹입니다. 저는 성예나. 어색해. 왜 선택했어요? 되게 약간 호쾌하시니까. 또 여행도 재밌게 또 짜주시지 않으셨을까 해가지고. 뭐 나 안 호쾌하냐? 아예 설마요. 밀리네 처음부터. 지금 이제 두 명 남았죠? 네. 여기 진짜 새록새록 나누고. 나랑 여행 갈래? 뭐야? 둘이 여행 갈까봐. 아, 뭔가 저쪽도 김숙 누나 팀 갈 것 같은데요, 저분도? 아, 좀 그거... 아, 그건 안 되는데?
야, 너네 둘만 간 건 아니지? 아, 불안했어요. 불안했는데. 야, 언니, 아니겠지. 왼쪽 거 타면 돼. 어, 뭐야, 저거? 알지? 언니, 왼쪽 거 타면 돼. 야, 안녕. 재밌게 뭐야, 여기서 찢어져요? 달라져? 어, 여기 너무 귀엽네. 아, 근데 진경선 씨는 무조건 제 쪽으로 오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아, 여긴 거의 2대2 미팅인데요? 왜? 아니야. 큰일 나. 다행이다, 그래도 너라도 왔어. 저희는 같은 회사거든요. 아, 저희도 같은 회사거든요. 저희도 같은 회사거든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진짜 오늘 재밌게. 어떡하지, 우리? 오실 것 같아. 오셨어. 오셨어, 오셨어. 아니, 어떡하지? 우리 어떻게 풀어야 돼? 안녕하세요. 아유. 그리 씨가 은근히 낯이 많이 가리더라고요. 아유, 저는 낯이 많이 가리더라고요. 아유. 다 탄 거 맞죠? 다 탄 거 맞습니다. 여기도. 어떻게 여기도 똑같은 거. 야, 차에 둘이 가는 게 낫겠다, 야. 진경 씨, 진경 씨. 네. 저 기억하시죠? 당연히 기억하죠. 네. 공연이었는데요. 아, 공연이었어요. 엄청 예전에. 엄청 예전에. 같이 촬영을 했었어요. 맞아. 한. 한 6년 전? 아니요. 초면인. 진경이가 17살 때. 아, 네. 아, 한창 동생. 네. 이제. 저도. 아, 왜 선택했어요? 시경 투어를? 저는 이제 한혜 형이 김승 누나 이제 여행 패키지를 다녀오셨는데 생각보다 이제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하대요. 아, 그래요? 네, 그때 다녀오셨을 때. 아, 맞아. 한혜가 갔었지, 내 일정으로. 여행을 즐기려고. 진경 씨는 왜? 저는 되게 외향적이어가지고 움직이는 거 좋아하고 전 좀 가만히 못 있어서 아무래도 그게 시경 오빠 쪽이 좀 맞지 않을까 싶어서. 아, 4대3이네. 아, 일단 시작은 좋네요. 예. 이제 7분이지만 우리 방청객분들의 마음을 뺏는 게 더 중요하고요. 아, 그렇죠. 여행. 아, 진짜? 오늘 일정입니다. 드디어. 한번 봐볼까요? 자, 플레이합니다. 아, 저를 선택했으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누가 봐도 사실 김숙 씨는 기념품 사러 여행 다니는 사람이고. 진짜 이게 아, 왜 그래? 왜 해코지야? 저를 선택하시는 게 먹는 거나 보는 거나 지내는 거나 마시는 거나 팩트 확실히 잘 선택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죠? 이제 이걸 원했어요. 내가. 나도. 자, 제가 오늘 선택한 여러분의 여행지는 바로 한국의 알프스.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서리가 내리는 곳. 가장 겨울다운 겨울 여행지다운 겨울 여행지 바로 강원도. 비영샹! 비영샹! 아, 진짜 잘했다. 비영샹! 우와, 좋은 거 많다. 진경이가 만세를 불렀다. 네, 비영차. 저희 어디로 가요? 안 알려주셔. 어?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고의 고객 만족을 추구하는 쑥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와 함께 가시니까 좋으시죠? 네. 좋은 사람 소리 질러. 예. 아, 응원해야 되는구나. MC 수기가 생각하는 여행의 묘미, 맛집과 사진들. 남는 거 사진밖에 없어요. 정말. 야, 저런 거 하고 싶니? 웨딩드레스? 야, 셀프. 와, 얼마나 뜨는데. 자, 오늘 떠날 여행지가 바로 인증샷의 성지이자 맛집이 넘쳐나는 곳인데요. 그림 같은 경관과 신이 내린 기후를 가진 도시 강릉입니다. 예! 이쁘다, 이쁘다. 첫날은 강릉. 산과 바다의 어떤 대결이겠네요. 아, 또 모델분들이랑 인증샷 중요하다고. 맞아요. 강릉. 와, 강릉.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비록 바로 옆이지만 대결입니다. 강릉대 평창. MC 승희의 강릉촌 그 첫 번째 여행지 강문 해변입니다. 짙은 파란부터 투명색까지 층층이 색칠해 놓은 듯한 아름다운 파도가 고객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에 사진 찍기 좋은 다양한 조형물 스팟까지 이런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그냥 그림. 포토존이 저렇게 있어요? 아, 와, 어떻게 좋아해, 저런 거. 아니, 강릉 겨울바다에서 나만의 인생샷 건지러 가즈아! 가즈아! 가자! 저 간다! 마음에 들어, 잘 탄 것 같아. 마음에 들어.
저희도 임 작가님 계시거든요. 아, 그래요? 아, 카메라. 아, 아 근데 원래 필름 카메라를 제가 항상 챙기는데 오늘 뭐 놓고 와가지고. 아쉽다, 진짜 아쉽다. 이거. 진짜 그거 항상. 서울 사람 아니죠? 서울 사람 아니죠? 저 서울 사람인지. 당연하지, 그 뭘 부끄러워해요. 부산. 조만간 들킬 줄 알았어요. 전혀 티가 안 났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써버렸어. 아, 본인들은 티 난다고 생각 안 하죠. 아, 강문 해변은 좋아요. 저도 인정합니다. 너무 예뻐요. 지금. 근데 저게 강릉역에서 엄청 아깝더라고. 가져야 되는데 이거. 밀자. 아니 되게 청춘 드라마 같다. 어제 엄청 예쁘다 진짜. 아 좋아. 아 근데 진짜 날씨가 좋으니까 기분이 좋은 것 같아. 오늘 진짜 날씨 좋다. 그때 날씨가 진짜 따뜻했어. 영상이어가지고 날씨가 여기 처음부터 이랬구나. 맞아 여러분. 강릉의 해변들이 정말 예뻐요. 뭐 경포대부터 시작해서 안목, 정동진, 뭐 사천. 아이고, 근데 여기 강문 해변이 사진 찍기엔 최적화돼 있어요. 여기다 이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되게 잘 쓴다 언니. 많이 써봤는데 솜씨가. 자, 하나씩 써. 근데 벌써부터 이뻐. 쓰고 있었어. 아, 진짜 몰랐거든요. 우리 몰랐어.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더 주의 깊게. 빨리. 우리 여기다 쑥이 언니도 해주자. 그래, 쑥. 아유. 그래, 아, 고맙네. 생각해 주세요. 아, 와. 아, 쑥. 와, 진짜 예쁘게 나와. 너무 예뻐. 되게 예쁘잖아요. 우리 단체샷으로 장폰샷 이런 거 찍을까? 아, 맞아. 일단 그럼 단체로 그렇게 좀 찍을까요? 아, 요즘 인싸. 아, 네. 다 해봤어요. 팩 인싸 보시죠. 아, 저런 거. 하나, 둘, 셋! 타이밍이 맞을까? 진짜 대박이야. 아, 이거 진짜 많이 하고. 진짜 대박이야. 진짜 웃겨. 요즘 모든 사진 하나, 진짜. 둘, 셋! 이거 진짜 대박이야. 아, 이거 한번 진짜 많이 하고. 어디 가세요? 여러분, 좀만 더 가까이. 하나, 둘, 셋! 말랐어, 동일형. 마지막 진짜 놀랐다. 개인 컷, 개인 여기서 찍어야 돼요.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찌르니 같이. 임 작가님 같이 이렇게. 네. 저렇게 고생하는데 이쁘게 나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가자. 아! 젖었다. 젖었다. 아, 신나더라고.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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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져. 이런 거 찍어야 돼. 우와. 괜찮네. 어, 되게 많이 찍어. 우리 그럼 어디서 찍지? 여기. 아, 액자 저기 갈까요? 액자가 어딨어? 여기. 앞에. 아, 이거 진짜 예뻐. 진짜 예뻐. 이거는 그냥 찍으면 그냥 작품이야. 누가 찍어주실 거예요? 저부터 찍을까요, 그럼? 아, 저희가 서로 다 장소를 아니요. 개인적으로 픽했거든요. 하나, 둘, 예뻐요, 셋. 여기다. 하나, 둘, 셋. 근데 이거 봐봐요, 사진이. 진짜 예뻐요. 예쁘다. 여기서 무조건 남겨야 돼. 와, 모델. 아, 초장 연기까지 완벽. 이게 대인보. 역시 맞아요. 진짜 잘 나왔죠? 아, 사진 제가 찍었거든요. 오. 잘 찍었어. 사진 잘 찍었어. 사진 잘 찍는다. 내가 이것도 사진 찍었어. 진짜 예뻤어. 어, 진짜 인자 같아. 어, 예쁘다. 건진 것 같아, 건진 것 같아. 건진 것 같아, 건진 것 같아. 건진 것 같아. 다 보자. 방문해 보시면 막
사진 스팟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 강문 해변을 와야 되는 이유. 그래. 사진을 어디서 어떻게 찍어도 정말 이쁘게 나와가지고. 안 해, 뭘 안 해. 역시 잘했다, 잘 선택했다. 그럼 저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네요. 오늘 날씨가 한몫을 해서. 그러네, 날씨가 그렇겠네. 언니의 운이 좀 좋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놀러 온 것 같아요. 수학여행 온 것 같아. 강문해변에서 사진 많이 찍으셨나요? 인생샷 건지셨죠? 네! 던진 거 맞죠? 네, 대접 채우러 가시겠습니다. 오늘 여행의 첫 끼는 강릉이 원조이자 강릉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표 음식 초당 순두부입니다. 자극적이지 않고 심심하지만 계속 먹게 되는 매력적인 맛. 여기에 짬뽕과 순두부의 환상 콜라보레이션. 짬순이라 부르는 짬뽕 순두부 원조집이기도 한데요. 얼큰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꼭 드셔보시길 강력 추천합니다. 초당 순두부와 짬뽕 순두부 원하는 대로 골라드세요. 아, 여기구나. 야, 진짜 맛있어. 과연 생겼다. 아, 여기 자리가 없다는데. 그냥 원조 중에서 원조고요. 400년 전통이에요. 아, 제가 그냥 저 하에 2시간 줄 서서 들어가는 집이에요. 아니, 저 여기 와본 적 있어요. 아, 진짜? 여기 엄청 유명해요, 진짜. 거의 강릉 넘버원. 넘버원. 맛집. 기대하고 가겠습니다. 좋겠다. 아, 사인들이 진짜 많아요. 아마 내 사인도 있을 거야, 여기. 아, 이거 진짜 많아. 쏘기입니다. 쏘기가 없네. 저희 저는 강릉 오면 무조건 첫 번째 집으로 가는 집이에요. 와, 저기 제 사인도 있을 거예요. 옆에서 바로 순두부를 만들고 있어요. 두부를 만들고 있고 그날 아침에 만든 순두부를 바로 그 자리에서 익는 거예요. 야, 근데 이게 말이 돼? 진짜요. 아, 조합이 진짜 맛있겠다. 진짜 너무 얼큰해 보여. 맛있겠다. 빨리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추운 날에 저렇게 뜨끈한 두부 국물을 이렇게 몸에 넣었을 때의 행복이 있죠. 맞아요. 진짜 짬뽕 냄새야. 야, 저건 우리 같으면 바로 해장인데. 이건 초두부. 부드럽죠. 초두부도 맛있어. 진짜 부드러워. 초두부도 이제 부드럽고. 정말 말도 안 되게 부드러워. 담백하게. 일단 하얀 거부터 먼저 드시고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간이 돼 있는데? 간이 좀 돼요. 너무 부드러워. 너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지? 와, 진짜 맛있어. 그냥 두부에 물 탄 줄 알았는데 아니야. 진짜 이거 간 안 해도 될 것 같아. 엄청 탱글탱글하고 안 씹어도 그냥 녹아. 그러니까. 와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먹은 순두부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나도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 이게 너무 궁금하다. 어, 냄새는 짬뽕이. 냄새 짬뽕이었어. 우와. 장난 아니죠. 연기한다. 아니야. 진짜 저는 진짜 처음 먹어본 맛이었어요. 진짜 맛있어. 진짜. 이건 인정. 이건 맛은 제가 보장합니다. 진짜 것 같은 진아. 맛있거든요. 해물 맛인데 더 진한 육수 해물 맛. 두부 때문인가? 뭔가 약간 단맛이 나지 않나? 와, 약간 부러워졌네. 그러니까. 저 짬뽕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 그냥 돕겠다. 짬뽕이랑 좀 얼큰한 거 좋아하는 거 좋아하시는 사람은 호불호 절대 안 갈려. 너무 맛있겠다. 짬뽕 좋아하는 사람. 마지막 좋다. 갑자기 지금 위 얘기 지금. 아, 공격을 해야 되는 게 할 게 없어 지금. 이거 진짜 생각보다 진짜 맛있다. 다음에 만약 혼자로 온다면 뭘 먹어야 될지 모를 것 같아. 난 두 개 다 먹을래. 두 개 다 시켜야지. 혼나고 있어. 맞아. 뭐 시켜야 될지 모르겠다. 다 시켜야겠다. 이번에. 아, 셰프들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 계속 기대하게 되는데. 큰일 났네. 이제 시작인데, 그러니까. 이 정도면. 시작이 이 정도면. 기대해도 되지 않나. 그냥 내가 먼저 말해줄게. 모델분들 생각보다 많이 드시죠? 네, 많이 먹어요. 진짜 많이 먹어요. 안 먹을 것 같지만. 진짜 많이 먹어요. 투자 있으면 맞는 것 같아요. 부담 없이 계속 들어가네.
여기 나. 와, 진짜 막 짬순이 미치겠네. 짬순이 진짜. 여기를 먹었을 때 진짜 뭔가 사르르 아니에요. 약간 이런 느낌. 뭐야 무슨 말이지? 진짜. 진짜 딱딱딱 저 느낌이었어요. 진짜. 어, 맛 표현 잘한다. 이 느낌. 근데 우와 진짜 맛있어. 이건 아닌데. 어? 어 되게 맛있다. 부드럽다. 여기 이렇게 해서 그. 어느 정도 먹으면 양이 많아서 좀 물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좀 부담 안 되고 계속 들어가는 맛이어가지고. 진짜 촬영이 끝나도 진짜 생각이 날 것 같은 맛. 아, 진짜 맛있는 음식. 맛있어 보려고 진짜. 진짜. 순두부 많이 먹었더래요. 그럼 디저트 먹어야죠. 북한 아니에요? 왜 봤어요? 열 발자국만 가면 만날 수 있는 순두부 젤라또. 순두부와 아이스크림이라니. 안 어울릴 것 같다고. 또 순두부를 드시는 거야? 혀 끝에 전해지는 부드러움에 한번 놀라고 달큰하고 고소한 순두부 향에. 감자에 이런 게 있어. 아이고, 운동도 많이 바뀌었어요. 두 번째 디저트. 흑인자를 넣어 독특한 고소함 뿜뿜하는 아이스 커피도 있으니 맛있게 커피 한 잔 주세요. 오늘 되게 따뜻한 여행인데. 그러니까 밥 먹고 한해 그리 너네 후회할 줄 알았어. 아, 너무 여유로운데요? 아, 완전 많았어요. 아, 생각보다 너무 여유로운데? 그 순두부집에서 거리가 거의 100m? 맞아, 또 안 되는 거리였어. 맞아, 맞아. 겨울의 아이스크림이죠. 설마 저게 아니지? 어? 저게 아니지? 잠깐만. 맞는 거 같은데? 진짜 많아. 잠깐만. 진짜 많은데? 아니라고 해줘요. 주셔야 돼. 아, 진짜 누나 달려요, 누나 달려요, 누나 달려요. 아니, 진짜 많았어. 아니에요. 추운데도 드시려고 아이스크림. 추운데 맛있나 봐. 아, 빨리빨리 줄어도 되네, 그래도. 그쵸. 근데 막 먹고 가는 게 아니니까. 저희 순두부 4개랑 인절미 하나. 되게 쫀득해 보인다. 딱 하면 디저트. 와, 이게 순두부 아이스크림이에요. 네. 아이스크림은 젤라또. 젤라또. 미치겠네. 딱 하면 디저트. 반짝이는 해변에서 걸어가는 기분 오늘만을 기다렸어. 빨리 먹어보자. 잘 먹겠습니다. 순두부가 살아 움직여요. 먹어봐. 두부 맛이 나요? 두부 맛이 나! 나요? 두부의 그 고소한 맛이 근데 이거 어디서 먹어본 맛인데? 두부 맛 난다, 두부 맛! 아 그래! 두부 맛이 난다, 두부 맛! 인정? 인정? 두부에 얼려놓은 것 같아, 두부 맛! 순두부보다는 두부 맛에 좀 가까워. 근데 그 향이 있다. 그게 두부의 향이 있어요. 두부의 향이 있어. 두부도 고소한 맛이 나잖아. 그런 것 때문에 살짝 비슷한 것 같아. 아 신기한 맛이다. 맛있는데? 끓여보자. 인절미? 어, 난 오히려 이게 제일 맛있을 것 같아. 딱 좋네. 딱 좋네. 오! 인절미 맛 나지? 이제 꽃에. 그 퍽퍽한 느낌도. 묘하게 계속 가는 맛이 순이. 똑같다, 그냥. 아, 인절미가 더 맛있겠다. 어, 인절미가 저는 더 솔직히 좀 맛있어. 쫄깃쫄깃. 저는 순두부가 더 맛있었는데, 네. 남자분들은 인절미가 더 맛있어요. 케이크. 진짜 맛있어. 별장. 어 지금 이 천장이 이렇게 돼 있잖아. 약간 영화에 나오는 막 그런 맞아. 별장 있잖아. 되게 예쁘죠. 정말 여성분들 취향 저격 느낌. 안에도 너무 예쁘고 맞아. 밖에도 예쁘잖아. 밖에가 예뻐. 다 인생샷 예쁘죠. 참 우리나라 갈 데 많아. 너무 기대되는데. 순두부 케이크는 진짜 난생 처음 들어본다. 오늘 두부 파티다, 두부 파티. 두부 파티. 두부 파티 두부 다 먹어요. 아, 근데 제가 일부러 두부 코스를 짰는데 전혀 겹치지가 않을 거예요. 어, 어 진짜, 진짜. 저게 진짜. 뭐예요? 이게 뭐야? 저 아,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두부 모양이야.
섞지 마시고 그대로 마셔주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 짠, 커피잔. 완전 달다. 우와! 저건 약간 진짜 같다. 오, 저건 지금 리액션. 아, 쟤 진짜 인생 커피였어요. 진짜? 커피가 또 함유되어 있어. 흑임자 향이 나. 나. 아유, 진짜 있네, 까맣게. 진짜 흑임자가 있어. 이 밑에랑 위랑 달라. 여기가 흑임자 느낌이 여기 있고, 아. 위에는 커피가루가 있어서 맛있어. 진짜 맛있네. 맛있지. 근데 이거 맛있을 것 같아요. 흑임자의 고소함이랑 커피 고소함이 섞이면. 와, 진짜 맛있다. 저희는 너무 맛있는데. 커피는 그래도 많이 마시는 편인데 사실 이런 거는 많이 안 시켜먹잖아요. 그렇죠. 우와, 저게 진짜 저는 솔직히 잊을 수가 없어요. 진짜? 아, 진짜? 저거 중에 포장된 거 중에 제일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피딩 같아. 피딩인데? 이게 진짜 맛있어. 와. 두부 느낌 아니야? 두부 이제 잘 모를 것 같아. 두부라고 말 안 하면. 되게 새콤해. 이 두부 맛은 새콤하다. 맛있지? 맛있다. 두부 맛보다는 요거트? 요거트? 요거트 뭔가 거의 입안에서 이것도 머물질 않네. 맞아, 이것도 녹는 것 같아. 아, 근데 진짜 너무 맛있다, 이거. 이건 진짜, 진짜 생각날 것 같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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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저거는 그냥 보니까 여기 안에서 나온 리액션이에요. 여기서 나온 리액션이 아니고. 아, 진짜 궁금하네. 아, 이거 진짜 공유하고 싶다, 이 맛. 사람들이랑. 진짜 맛있어요.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 궁금하네. 이게 두부 맛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맞아요. 네. 아, 아까워. 이게 줄어드는 게 너무 아깝다. 진짜 먹고 싶다. 그리고 이 집에서는 인생샷 많이 건집니다. 맞아요. 조명이랑. 군도부에서 먹었던 약간 특유의 그 두부의 콩의 향을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금 드시기 힘드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잠시 들었어서 흑임자 커피. 와. 박수. 야, 박수 나오네요. 드디어 박수 나오네요. 강릉 오면 흑임자 커피를 좀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순두부 젤라또보다는 순두부 케이크에 하미토를 드리고 싶어요. 케이크가 진짜 맛있었나 보다. 케이크가 케이크는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디저트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궁금했어. 평창! 아, 평창 한번 가보자, 진짜. 강원도는 떠오르는 거의 많죠. 궁금해, 다른 분이 없을까? 감자, 옥수수, 메밀 많습니다만 제가 선택한 메뉴는 유난히 길고 추운 강원도에서 가장 맛있어지는 아, 설마. 바로 황태정식. 아~ 이거 황태정식 이게 아니라 바로 18첩. 남을 향이 달라요. 취향 저격이기보다는 약간 부모님들 모시고 가야 되는데 아닙니까? 아니, 아니, 건강에 되게 좋고. 네. 주인 어르신이 직접 재배한 그게 말이죠.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요. 진짜 어디서 얻어와서 돈 내고 받아온 거랑 직접 키운 걸 내는 집이랑은 이 정성과 맛의 차이가 다릅니다. 그걸 이제 혀가 알게 되죠. 한 끼를 제대로 먹으면 그 다음날도 다르고 그날 하루가 다르고 아주 건강하고 몸에 좋은 그리고 정말 맛있는 그런 한상 준비해놨습니다. 야, 근데 황태는, 진짜 푸짐하다. 황태, 아, 저 약간 반칙인데. 여기 정말 맛있어요. 어, 가봤어요? 제가 일주일 전에 갔다 왔거든요. 아, 진짜? 진짜? 맨날 보드 타러 가거든요, 매주. 그래서 거기 맛집 검색하다가 제가 건강한 거 되게 좋아하는데 너무 맛있어요. 너무 신기한 게 식영투어가 진경이가 다 가본 데더라고요. 아, 그럼 기대감을 안고 한번 네. 일단은 가봅시다. 너무 배고프니까. 너무 맛있겠다. 맛집들은 다 신발 벗는 거 아시죠? 아, 알죠. 아시죠? 아, 맛집 얘기만? 신발 벗기? 그럼요, 그럼. 기본이지, 기본. 아니, 너무 풍경 예쁜 거 아니야? 우와. 뒤에 막 눈이 쌓여 있어. 대박. 와. 아, 풍경이 또 맞다, 그랬다. 야, 이게 먹는 것도 풍경이 좋아야 돼, 맞아. 저 뒤에 한번 봐주세요. 아, 이거 세상에. 나, 세상에나. 힘이 불끈불끈 벌써. 뭐야, 뭐야. 아. 쏠때. 아. 아. 믿음이 가지 않고 싶어요. 먹지 말아요. 이거? 뭐야? 어, 벌레다, 벌레다. 벌레다. 이거 되게 귀한 거예요. 말벌. 말벌. 말벌술 되게 귀한 겁니다. 되게 귀한 거예요.
근데 저거는 한 잔씩 먹는 거예요. 다릅니다. 네. 아, 와, 나왔다. 와, 나왔다. 와, 나왔다. 아, 드릴게요. 우와. 우와. 네, 우거지. 와, 저기요. 네. 우거지. 재료들이 우와. 진짜. 맞죠? 짱짱세게. 짱짱. 짱짱. 잔데쌀. 이거는 땅두릅. 땅두릅. 다래순이고요. 우와. 오, 다 처음 들어봐요. 얘는 더덕. 버섯초이고요. 더덕. 더. 이거 진짜 맛있어요. 밥식회. 아, 근데 진짜 몸이 진짜 건강해지겠다. 그러니까. 고추장 짠하지. 오. 아, 뭐야. 아, 저거 진짜 맛있었는데. 더덕 진짜 대박이었어요. 와, 꽉 찼다, 꽉 찼어. 아, 진짜 많다. 약간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잘 먹겠습니다. 아침부터 잘 먹었어. 시경 오빠 잘 먹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 시경토. 대박. 너무 달달하다, 진짜. 뭐부터 드실 거예요? 나물, 비벼도 비벼 먹으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조금씩 해가지고. 저기 이렇게 나물이 많으니까 비빔밥 해 먹어도 되게 맛있고. 그죠. 네. 맛있다. 이게 되게 저거 진짜다. 저거 진짜다. 다 비슷한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향도 되게 다르고. 진짜 맛있었어요. 서울에는 처음 없으니까 저런 나물이. 네. 아, 진짜로. 아니, 뭐 있어도 좀 달라요. 그죠, 그죠. 이거 진짜 맛있는데? 달래? 전체적으로 다 너무 아삭아삭 식감이 다 살아있잖아요.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맛은 또 다 다르고. 아, 맛있겠는데. 아, 이거 고등이 진짜 알죠, 진짜. 야, 진짜 맛있겠다. 아, 진짜 어떻게 하냐. 근데 강원도 가면 황태구이는 꼭 먹고 와야 돼. 아, 진짜 맛있겠다. 아, 진짜 어떻게 하냐. 이게 모든 생선이 약간 말린 게 훨씬 더 감칠맛이 세거든요. 얘네는 얼었다 녹았다 계속하기 때문에. 근데 서울에 있는 것과는 차이가 달라. 상태가 말린 거잖아요. 약간 수분기가 없고 쫄깃하게 직전의 맛? 뭐 해야 되지? 약간 지포 비슷한 맛 나는 것 같아요. 식감이 그렇지 않아요? 아, 근데 더덕 진짜 맛있다. 더덕 너무 맛있죠? 근데 나이가 든 거예요. 아, 큰일 났다. 아니, 더덕이 진짜. 되게 쫄깃하게 직전에. 약간 정수적인데요? 너무 잘 먹는 거야. 나이가 들면 몸이 안 먹고 싶은데 혀가 달라 그래요. 더덕은. 황태보다 더 맛있다. 쫄깃하게 직전에 맛? 파하게 직전에 맛? 약간 수분. 마무리는 약간 더덕이야. 아니, 되게 달아요. 약간 양념이. 석헌거리잖아.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더덕의 식감이 엄청 꼬들꼬들하고 더덕 먹는 것 같지가 않아. 더덕 맛 진짜 맛있다. 진짜 아, 진짜. 아, 맛이. 근데 지 더덕구이는 요즘. 산의 고기죠. 양념도 너무 맛있다, 이 더덕. 더덕만 있어도 다 먹었다, 밥. 저게 강원도 느낌인 것 같아요. 그냥 아침밥을 든든히 먹을 수 있는 곳. 맛있게. 근데 식용초는 기본적으로 먹는 거는 기가 막히게 좀 든든하게 먹이죠. 식용이 형. 식용이 형. 형 너무 헬시해요. 건강하다, 헬띠. 헬스. 밥을 다 먹었어요. 와, 진짜 깨끗이 먹었나요? 아, 근데 조금 제가 여기 아는 데였어가지고. 아, 맞아, 맞아. 저보다 한 수 위이실지, 저랑 비슷하실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실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식사에 디저트까지 많이 드셨죠? 이제 소화할 타임입니다. 예! 영미! 영미! 장안의 화제가 되었던 컬링 국가대표팀의 유행어 기억하십니까?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한국과 일본 여자 컬링 대표팀이 준결승에서 명승부를 펼쳤던 바로 그 장소에서 컬링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어, 저걸 할 수 있어요? 네. 그 장소에서. 저 장소에서. 그 장소에서. 아, 대단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네. 저게 체험할 수 있다고. 우와. 뭘 하고 계셔? 아, 나 왜 일반인 체험이 되는구나. 되더라고요. 저쪽에 저 장소. 아, 저 어디가 저 앉아 있습니다. 저 이 경기 때문에. 어, 재밌었겠다. 영미! 자기의 체중을 실어서 앞뒤로 빠르게 움직이면서.